자, 문제 풀어봤죠? 자, 6번 해답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5번이잖아요. 고가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해줘요. 적용해주잖아요. 배제된다 틀렸잖아요. 답이 5번이에요. 6번의 1번은 뭔 뜻이에요? 장특공제는 결국 물가 상승분을 공제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세부담 완화, 세금 깎아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 2번, 미등기는 안 해줘요. 배제. 3번, 비사업용 토지도 해줍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땅도 장특공제가 적용돼요. 그리고 4번은 장특공제는 뭐만 해준다? 토, 건, 조, 3년 이상. 그다음 5번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적용된다. 배제된다 틀렸네요. 그다음 정답이 몇 번? 5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 배웠네요. 세율까지 배웠죠? 그럼 이제 산출세액을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331쪽. 신고 납부 331쪽 폈어요? 331쪽 이제 쭉 펴고 이제 넘겨봐요. 딱 이렇게 안 졸리게끔 쭉쭉 넘겨요. 338 338쪽 마지막 기본 강의네.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신고와 납부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 신고예요. 1년에 한번 하는 게 무슨 신고예요? 확정 신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예정 신고를 물어보는지 확정 신고를 물어보는지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손해가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손해가 나는 거, 양도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손해 났다고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계산하죠? 세금상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8 제1 아래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안 하면 세무서가 모릅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2번. 자, 예정 신고로 갑니다. 그럼 예정 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기한 안에 해야 돼. 기한 안에. 1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래서 1번만 알면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1호 자산이죠. 그래서 기역 원칙,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말일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날짜 계산하지 말라 이거지. 불편하니까. 그럼 여기 보자고요. 오늘이 양도일입니다. 오늘이 양도일이라고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21일.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이 어떤 날? 잔금 받은 날. 퇴금 청산일 아까 배웠잖아요. 돈 받은 날, 잔금 받은 날. 그럼 예정 신고는 날짜 안 따지죠? 말일부터 따죠.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2개월. 2개월. 그럼 2월 28일이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4월 30일까지.
더하기 2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끝에는 말일이다며 항상 여기다 더하기 2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말일이니까 끝에 말일이답이에요. 이때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외. 예외 나왔네, 그죠? 어떤 땅을 팔았어요? 토지 거래 계획관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밑줄 그어요. 그럼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는 허가를 받고 파는 게 원칙이죠?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팔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잔금은 2월 21일 받았네요. 근데 허가, 예를 들어서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요. 허가는 3월 21일 날 떨어졌다고요. 허가가. 그럼 이 뜻은 뭐예요? 허가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다는 거죠? 허가를 받고 팔아라 그러는데 전에 미리 잔금 받았어. 이거는 잔금 받으면 뭐야? 무효야. 이거는 무효가 된다고요. 이런 거를 민법에서 무슨 무효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란 용어 들어봤죠? 허가가 나면 거래가 되고 허가가 안 내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도 전에 잔금은 무효라고요. 그럼 허가가 났죠? 그럼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여기서부터 따져, 여기서부터 따진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5월 말일까지 한다. 더하기 2에다가 말일. 똑같잖아, 원리는. 3월 말일. 그다음 2개월 똑같죠? 항상 더하기 2예요.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므로 허가일로부터 따진다. 그냥 니은이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줄. 허가 받기 전에 전차가 들어갔네. 대금을 청산했죠? 양도일. 그럴 때는 양도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일에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허가일 엔드 말일 엔드 2개월.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 됐슈?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날까지 예정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버려요? 가. 산세가 붙는다고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이죠? 이날까지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제일 잘하는 것도 나와요, 가끔가다. 하나는 뭐다? 신고불성실가산세. 하나는 뭐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는 제일 잘하는 거야. 왕기초. 제일 잘하는 것도 나와요, 가끔. 오른쪽 나왔네. 오른쪽. 3, 4, 1. 무신고하면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20. 사기보장은 몇 프로 늘어나? 40. 가장 잘하는 거잖아, 이거. 자, 넘겨봐요. 340 있죠. 그래서 박스가 결론이잖아요. 중간에 박스. 과소는 10%. 무신고하면 20%. 사기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40%. 박스. 340 있죠. 그 다음 7번.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죠? 밑줄 그은 거. 결론이 뭐다? 만세. 만원당 3원. 까먹을 수 없는 거. 자, 오른쪽. 대표예제 한번 풀어봐요. 문제.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오른쪽에. 문제 다 풀어봤어요?
자, 뭔 뜻이에요? 언제 잔금 받았어요? 밑줄 그어요. 2월 28일.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했잖아. 2월 28일.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는 거죠? 근데 허가는 언제 떨어졌어? 5월 30일. 그럼 여기 보세요. 2월 28일. 허가는 5월 30일이죠? 그럼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다. 무효잖아. 무효. 그럼 허가일로부터 따져 더하기 2. 그리고 말일. 그럼 7월 말일이네.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풀어버렸어요, 지금. 자, 그 다음 344쪽. 확정신고. 자, 칠판 봐요.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올해 팔았으면 다음 연도에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 언제까지? 1년에 한 번.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 다음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 똑같아. 과세 표준이 없거나. 지금 344페이지 읽었어요. 제가 지금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손해났죠? 적용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아, 이거 손해가 나거나 과세 표준이 제로더라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부가 아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행을 안 해. 원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요?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중부가 금지. 한 번만 붙여.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예정에 가산세가 붙죠? 그럼 확정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한 번만 붙이는 거야. 무신고하면 20% 늘어나지? 그럼 여기도 안 하면 40% 안 된다 이거지. 예정에 붙으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 번만 붙이는 거야. 그냥 오른쪽 꼭대기 345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이중부가 배제. 오른쪽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로 예정에 붙었다면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죠? 그럼 확정에는 부과를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무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법조문은. 근데 예정을 반드시 해야 돼. 강행규정이야. 안 하면 확정하면 되죠. 근데 이미 뭐가 붙어 있어? 위에서 납부 불성실과 신고 불성실이 붙어 있죠. 그럼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1년 버티면 납부불이 계속 붙어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은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확정신고하면 납부불이 벌써 붙어 있다고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45 4번 분할납부.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양도세도 뭐를 할 수 있다? 분납. 중요한 거는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다섯 개 세목 중에서 분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분납과 물납이 되는 거는 무슨 세금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잖아요. 그죠? 국세는 손해나니까 안 해요. 자, 그럼 분납은 양도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천만 원 초과할 때. 500만 원 하면 안 돼요. 천만 원 초과. 그럼 초과 금액을 분납하는 거죠? 엔드 일부. 분납 기간은 며칠? 몇 개월? 2개월. 2개월이라고요. 2개월. 모든 분납 기간은 우리가 배우는 건 2개월이요. 그리고 반괄호 2번.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사례 2번이 별 하나 딱 붙이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1번 2천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천 초과. 그 다음 2번은 2천만 원 초과. 초과할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분의 50 이하 절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뭔 말인지 여기 보세요. 기준점이 뭐야? 천 초과죠? 천 초과에서 2천까지 더블.
2천까지는 얼마를 분납하는 거예요? 이거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뭐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2천까지는 천만 원 초과. 그 다음 2천만 원 넘어갈 때 초과는 무조건 몇 프로? 절반을 분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례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인가 한번 해봐요.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 1,6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세 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얼마 분납할 수 있어요? 1,800. 아, 절반을 분납하는 거잖아요. 초과에 들어가니까. 1,600은 2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1,000을 빼야지. 초과 금액. 그럼 얼마? 600이 답이죠. 그러니까 2,000까지는 뭐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을 빼면 된다고요. 그럼 600만 원을 분납하는 거예요. 그 2천만 원 초과에 들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돼. 3,600의 절반은 1,800. 이 정도는 암산을 해야 돼요.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이거다. 여기에서 2천까지는 1,000만 원을 뺀다. 2천 초과는 절반을 뺀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자, 그다음 쭉 넘겨서 두 장 넘겨요. 아, 한 장. 자, 3, 4, 6 꼭대기 4번. 양도세, 부가세. 3, 4, 6 꼭대기. 부가세. 나왔네요. 꼭대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부가세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 어떨 때? 감면세액에 미칠 거. 감면세액에 20%. 납부세액 하면 틀려. 감면세액에 20% 농특세 내야 돼요. 납부세액 하면 틀린다고.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세가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이거를 법에 의해서 뭐 받은 거야? 감면. 그럼 양도세는 안 내는 거예요. 감면 받았다. 그럼 양도세 안 낸다고요. 근데 여기에 몇 프로? 20%를 뭘로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로. 그 2천만 원에 20%면 얼마야? 400만 원. 이렇게. 중요한 거는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내는 거예요. 따로. 납부세액 하면 틀려요. 아, 감면 받으면 본세는 없어져. 이 중에 20%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 그래서 1번 그래서 감면세액. 납부세액 하면 틀린 용어라고요. 납부세액엔 안 붙어요. 납부세액엔 2번이 붙어. 지방 이거 이거 좀 수정해 줘줘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오타났네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특별징수됩니다. 지방교육세를 지방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납부할 세액에는 세무서에서 특별히 10%를 지방소득세로 걷어갑니다. 독립세인데 특별 징수해 주는 거야. 따로따로 걷으면 불편하니까. 그럼 양도세든 종합소득세 내보셨잖아요.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특별히 걷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데 납세자가 불편하니까 특별 징수한다. 자 이렇게 해서 1, 2월 기본 강의 끝났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배웠어요. 이거 뭐 배웠어요?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신고 납부하는 과정까지 배웠어요. 기본 강의. 기본 강의가 끝났다. 자, 그다음 프린트로 마무리 짓죠. 이건 문제. 자, 7번 한번 풀어 보세요. 7번. 이거 맞히면 합격권에 들 수도 있어요. 7번.
자, 1번은 틀렸죠? 뭐 팔았어요? 주택. 언제? 3월 21일 더하기 2. 5월 31일이 되겠죠? 5월 31일. 6월 30일 틀렸잖아. 예정신고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1,600만 원. 이거 기준점 1,000초가 2,000까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1,000을 빼면 돼요. 그럼 600만 원. 답이 몇 번? 2번. 자, 3번. 양 예정신고 2,0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범위 얼마 넘어갈 때는 분납할 수 있죠. 1,000만 원 초과. 그럼 2,000만 원은 1,000만 원 초과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알지. 아니 한다 틀렸네. 자, 5번. 예정신고를 안 했네. 그럼 확정신고 해야죠. 하려고 보니까 과세표준이 없네. 이게 제로야. 이거 제로더라도, 제로더라도 뭐다?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 한다 틀렸네요. 하여야 한다. 답이 몇 번? 2번이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진도가 끝났네요. 이제 계절상 이제 다음 달, 저는 다음 다음 주에 오네요. 봄이네요, 봄. 알든 모르든 강의했어요. 알든 모르든 이제 다른 데도 똑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아는 것도 있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실력이 쌓인다고요. 10개를 가르치면 하나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알려고 그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 7, 80%는 도킹 개킹이다. 그래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쌓인다고요. 장관 고생했네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